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내서 딱 일주일 만에 러쉬 헤나로 요 앞부분 위주로 염색을 다시 한번더 했습니다. 조금 더 강한 브릿지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러쉬 헤나로 염색을 했을 때 머리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아주 진한 커피색, 밤색으로 흰머리가 변했고요. 검정머리도 더욱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짙은 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흰머리는 짙은 갈색이 됐고, 검정머리는 조금 더 흐린 갈색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최고의 만족하는 색상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1년 4개월 넘게 화학 염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러쉬 헤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시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러쉬 헤나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쩌면 머리 감고 떡진 느낌?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천연 오일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암나팩을 하면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막 넣으면서 많이 넣어서 좀 떡지게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그 다음날 또 머리를 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들기름을 넣고도 해봤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떡진 느낌 때문에 여러 번 머리를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쉬 헤나로 염색을 하고 나면 약간 떡진 느낌이 나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천연 오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또 머리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이틀만 참아보시면요. 그 느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염색하시고 너무 떡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으면 이렇게 굵은 빗을 사용하셔서 머리를 빗어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 건조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그런 느낌이 싫다 그러면 그냥 첫날 염색하신 날 러쉬 헤나 하면서 린스로 머리 감으세요. 사실 저는 러쉬에서 산 트리트먼트로 첫날 머리 감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생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맹물로만 한 7번 정도 헹군 상태예요. 그리고 첫날은 조금 떡졌지만 약간 볼륨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 느낌이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 날은 아주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뒷머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뒷머리 색상이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아주아주 아주 예쁜 검정, 커피색, 갈색, 짙은 밤색. 제가 너무너무 만족을 해가지고요. 요번에 좀 있다가 검정색 러쉬 헤나를 사서 저희 신랑 머리 염색을 해줄 생각입니다. 저희 신랑 50년 넘도록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30대부터 새친지 흰머리인지 정말 거의 반이 흰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머리 하는 거 보고요. 자기도 하겠다고 선뜻 나서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신랑 염색 후에 제가 저희 부모님과 구독자님들께 이 러쉬 헤나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러쉬 헤나 많이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한국의 러쉬 매장에서는 이 러쉬 헤나가 의약품으로 분리돼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걸 보내드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영상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것 중에 하나가 요 헤나를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봐도 다 중탕을 하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중탕을 하지만 어렵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빵칼이나 스테이크 칼로 갈아주시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맹물이 싫으시다면 커피물이나 홍차 또는 녹차물을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요 농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정도면 아주 아주 염색하기 좋은 농도입니다. 저는 머리를 잘 빗어주고 머리를 좀 물을 적셨어요. 너무 마르면 이 염색을 바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층을 내주진 않았고요. 그래서 숟가위가 아닌 일반 가위로 머리끝만 조금 다듬어줬어요. 요 정도 매달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면 미용실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토비가 옆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나게 놀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죠? 이뻐요. 10살. 우리 토끼 이제 11살 됩니다. 좀 있으면. 애기예요, 애기. 저한테는. 자, 염색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 염색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앞머리, 흰머리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를 좀더 강한 브릿지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러시에나를 알고 염색이 이렇게 쉬웠어? 천연 염색이 이렇게 쉬웠단 말이야? 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년 5개월 정말 감자물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천연 염색이라면 뭐든지 제가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천연 염색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에나가 천연 염색들을 모아서 모아서 또 약간의 좋은 향을 넣어서 미리 만들어 넣었다면 굳이 제가 만들지 않고 이 물건을 사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3시간, 4시간 랩을 하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면서 내 브릿지 느낌을 갖는다면 크게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신기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또안 돼서 또 해보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한 달, 두달 간격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실 새벽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혼자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요. 조용히, 가족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영상에 목소리를 넣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에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앞머리 위주로 한 다음에 머리를 묶어 주었어요. 잘 묶어서 이제 랩을 씌울 거예요. 그리고 랩을 씌운 다음에 제가 마트 비닐봉지를 씌운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흑인 언니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고 정말 좋은 게요. 고무줄 있는 머리끈이나 밴드로 오래 하고 있으면 이마 부분이나 머리 부분에 종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머리 두건이나 고무줄 있는 머리 두건보다는 이런 가벼운 마트 봉지가 좋아요. 지금 4시간이 지났거든요. 지난번보다 조금 길게 했고요. 요 앞에만 했는데 이제 머리 감고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